여러분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기쁨? 슬픔? 아니면 분노?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은 어떤가요? 심장이 마구 뛴다든지 호흡이 가쁘다든지 이런 거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참 전인 1800년대 말 철학자 제임스와 랑게는 먼저 이를 생각하고 이론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정은 우리가 신체적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곰을 보았습니다. 정말 무서웠 겠죠? 그럼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입이 마르고 손이 떨리게 됩니다. 남자는 이 반응을 해석해 아 내가 느끼는 것이 공포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너무 순간적인 예시라 믿기 어렵다고요?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놀이공원이나 높은 곳 등에 가서 고백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도 제임스 랑게 이론을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혹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연스레 심장이 뛰는 것을 상대방을 보고 설렌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도 존재합니다. 높은 흔들다리 위에서 이성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성에 대한 호감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공포를 사랑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귀인 오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의 감정을 살펴보세요. 심장이 마구 뛰어 불안한 것 같다고요? 그 감정 정말 정확할까요?